역대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업무 보고가 별도로 없었지만 새 정부에서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복합적인 정책 사안이 많아지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국무조정실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협업은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산과 인사, 평가 등에 있어서 협업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이 바로 국민의 신뢰입니다. 새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평가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개선 방안을 찾아갈 수가 있고 또 평가 결과의 피드백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방식을 찾아나가기 바랍니다. 또 역대 정부의 경험을 보게 되면 주요 국정과제들이 이해 집단의 반발이나 갈등 또 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인해서 중도에 표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무조정실의 갈등 조정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 부처의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국무조정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함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유능한 인력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국무조정실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